지식경제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별로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선대와 한남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허청은 기업 등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4%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테러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